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 막 언제 그래가. 기회하가지고 그럴 때 찍어야 되는 거야. 흉물이 있을 때 좀 확 찍어놔야. 아, 무슨 일로 지낸 건가? 안녕하십니까. 인천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주의자 최경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귀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저희 중구여성합창단이 준비한 무대는 박지훈님의 브레베 미사입니다. 예, 흔히들 반딧불 미사라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중구에서 반딧불을 잡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러지 않고 저희가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끼리의 글로리아 상투스 아뉴스데이 연속해서 네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Oh!
썼는데 지향곡을 썼는데 여러분도 방금 보시다시피 오보에라는 악기를 썼는데 그거를 사나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가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가사를 붙일게요.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이 작곡가는 워낙 이게 기악곡이기 때문에 이건 성악곡을 안 쓰겠다 라고 했는데 그 가수의 정성을 받아들여서 이 곡이 다시 성악곡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가사 내용의 인테리어에서 전달이 안 됐을지라도 마음은 아마 우리 합창단의 뜻은 여러분의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급본 악기는 오보에라고 악기고 지금 소개해드릴 악기는 우리나라 악기입니다. 오보에는 우리나라 악기가 아니고 생산은 우리나라에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농담을 했는데 농담이 안 들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우리 국악기입니다. 향피라고 하는 악기. 한번 여러분쯤은 들어보시면 너무 따뜻하고 가슴이 너무 와닿고 그리고 너무 좋다라고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향피리 김호석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흑자도 오고 소애들이 고래 간다니까 나도 즐겁네. 우리 노래를 한번 해볼까? 흐르지 놀다운 우리 흐르지
여성 활동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영종조회도 받고, 그리고 우리 장애우 친구들한테도 받고,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받고, 그때마다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서 반대로 저희가 뜨거운 마음을 얻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뜨거운 마음을 얻었던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마법의 성입니다.
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하나, 둘 한번 가짜 오셔주세요. 자, 하나, 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